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공중보건학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. 우선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공중보건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 하고, 그 다음에 이 최신 출제 경향,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, 요런 최근의 추세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, 그 다음에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, 우리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수업을 나가도록 할것 같습니다. 우선은 교재가 바뀌었고요. 교재가 바뀌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. 그 전에 교재에도 부족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보충 자료가 자꾸 나가게 되고,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, 그 다음에 제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최신 경향의 문제들을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 보강이 되어가지고, 그래서 교재가 좀 많이 두꺼워졌는데,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, 우선 공중보건학은 어떤 과목이냐? 공중보건학은 우선 보건직, 보건진료직, 의료기술직, 좌우간에 이쪽 기술직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필수 과목이고, 그리고 공중보건학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다 폭넓게 망라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어서, 이쪽 부분을 전공하지 않으신 수험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, 그리고 그 이과 쪽이라든지 아니면 공중보건학이라든지 보건학이라든지 역학 쪽을 전공하신 그런 수험생들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또 쉬울 수 있는, 그러나 시험을 보면 점수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. 그게 아주 맹랑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.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, 여러분들의 공중보건학의 만점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. 여지껏도 그래왔으나 앞으로도 계속, 요번 시즌에도 계속 공중보건학의 만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최신 기출문제. 여지껏도 그래왔으나 최신 기출문제를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, 국내에서는 저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선생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자신하는 그런 부분들이고, 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가장 최근에 바뀌는 법령들, 그 다음에 시사적인 내용들, 얘가 이쪽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결국 다 일로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서 이게 가장 첫 번째 약속드릴 부분이고, 두 번째는 실강이 끝나거나 동강이 끝나거나 또는 실강 중이나 동강 중에 만날 수도 없는데, 무슨 학교처럼 무슨 계속 뭐 월화수 뭐 금토 있는 선생도 아니고, 어떻게 그 인터랙티브하게 교감을 하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호 교류적인 문제에 있어서,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.